하루빨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정치 심판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경제와 민생을 외면했던 민생 외면당인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으로 승부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체질과 국가 재정을 망치고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일으킨 민생을 망친 당이 어느 당입니까?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 것은 또 누구입니까?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경제 민생을 살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곤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니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여준 일관된 민생 외면, 윤석열 정부 흔들기뿐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민생을 챙긴다고 말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조장으로 기업을 망치는 노란봉투법, 의료 현장을 분열시키는 간호법, 대책 없이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포퓰리즘 양극관리법, 이런 민생 망치기 입법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총을 의식해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자들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반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두 민주당이 한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활력을 주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진한 운동권 이념으로 경제를 망치며 운동권 특권 정치를 수호하는 데만 매달려 왔습니다. 다음 총선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력 있는 혁신 여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낡은 이념에 빠져 운동권 특권과 기득권 수호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만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